안녕하세요. 멀티코 프로그래밍 조교 이재홍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거는 쿠다 설치법에 관한 건데요. 쿠다 설치를 하시기 전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받으셔야 되고,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는 다들 깔려 있을 거라고 믿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깔아놨고, 이거는 지금 꺼주고, 쿠다 설치를 해봅시다. 쿠다 설치를 하기 전에 먼저 설치 파일을 받아야 되죠. 설치 파일은 구글에서 그냥 쿠다라고 검색하시면은 쿠다 툴킷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은 이런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저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10, 그리고 인스톨러 타입은 로컬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이게 2.6GB라 몇 분은 걸려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다운받아놨고, 이거를 실행하면은 엔비디아 패키지를 얹혀 뭐 이렇게 예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압축 풀겠습니다. 네. 그리고 압축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지만 저는 스킵을 하고 엔비디아 쿠다가 나와요. 압축을 다 풀면은 엔비디아 쿠다 버전 10.2. 그러면 이제 시스템 호환성 검사를 얘네가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전 여기서도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호환성 검사가 다 끝나면은 엔비디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동의 및 계속 누르고요. 여기서 빠른 설치랑 사용자 정의 설치가 있는데요. 사용자 설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자 설치를 한번 눌러 보시면은 쿠다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쿠다랑 상관이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엔비디아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뭐 다른 거, 드라이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 다 최신 버전이 깔려 있으면은 이거 다 구버전으로 다시 재까는 거니까, 재설치하는 거니까 다 꺼주고, 뭐 쿠다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쿠다 설치 위치하고, 여기서 다음 누르면 설치가 되고요. 만약에 사용자 정의 설치하지 않고 그냥 빠른 설치를 누른다, 그럼 바로 그냥 설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둘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차피 쿠다만 깔면 되니까 쿠다를 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서. 그러면은 설치가 되고, 이렇게 이것도 꽤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스킵을 할게요. 이거는 설치가 다 되시면은, 설치가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일단은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이맨 밑에 쿠다 10.2 런타임이 나오죠. 이거를 선택하셔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제가 쿠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고요. 제가 지금 2019 버전을 쓰고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네, 2017이나 2015 버전 쓰시는 분들은 새 프로젝트에서 엔비디아 쿠다 뭐 10점, 저는 10.2를 설치를 했으니까 10.2가 나오겠고, 여기서 10.0이 깔려 있죠. 10.0으로 뭐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쿠다 예제 코드가 이렇게 쭈루룩 나오고, 여기 커널 CU 파일도 있고, 프로젝트도 다 만들어졌고, 저희가 할건 이제 여기서 컨트롤 F5를 눌러봐서 제대로 컴파일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눌렀고, 지금 정상적으로 화면이 떴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쿠다 설치가 다 끝난 거고, 확인도 다 했고요.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도 간혹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에게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질의응답으로 남겨주시면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쿠다 설치 다 됐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